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부모님과 식사를 한 A씨. 갑자기 아버지가 소화 불량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방문했는데 심근경색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날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심장질환의 종류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물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혈전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거나 세포가 죽는 질환입니다. 심부전증은 심장 기능의 저하로 신체의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심장질환 검사 방법 중 심전도 검사는 심장 박동의 주기 중에 일어나는 심장의 활동 상태를 그래프 상에 나타내어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심장의 움직임과 구조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장질환은 방치하거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나의 심장 건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